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10mm 테스트 플레이트를 가공 가접하여 GMAW로 용접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10mm 테스트 플레이트를 GMAW로 용접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루트, 필, 캐패스를 시공합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재료를 가공하여 완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언더컷, 기공 혼입 등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용접부를 완성할 수 있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두께 10mm 플레이트로 가로 세로 250mm에 100mm이며 30도 개선이 처리되어 있는 재료 두 개를 사용합니다. 루트, 필, 캐패스 모두 GMAW로 시공합니다. 용접봉은 KC28 1.2mm짜리를 사용하며 가스는 아르곤 80%, 탄산가스 20%가 섞인 혼합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 과제 주안점입니다. 모재 가공 시 그라인더로 루트면을 다듬은 후 정밀하게 줄로 루트면을 1에서 2mm 정도로 가공합니다. 모재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모재의 시접 부분은 3.2mm, 모재의 끝부분은 4mm 간격을 띄워 가접합니다. 끝점 가접을 할 때는 4mm 환봉을 끼워둔 상태로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게 두 포인트 가접합니다. 용접봉은 건조를 확실하게 하고 아크 길이를 짧게 하여 기공을 예방해야 합니다. 용접봉은 KC28 1.2mm를 사용하고 와이어 돌출 길이는 10에서 25mm, 보호가스 유량은 분당 10에서 15리터를 유지합니다. 슬래그는 용접 단계마다 청소를 잘하고 이음부 그라인더 작업으로 예방합니다.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하거나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언더컷이 발생하니 주의합니다. 루트 패스는 전류 100에서 140A, 전압은 16에서 22V를 사용합니다. 필패스와 캐패스는 전류 140에서 160A, 전압은 18에서 24V를 사용합니다. 일정한 위빙폭과 피치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용접해 오버랩을 방지합니다. 위빙 간격은 용융물이 생성되는 것을 보며 나아가고 아크 길이는 3에서 4mm 정도를 유지하며 일정하게 용접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루트면이 없으면 용접 시 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루트면을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가공된 두 모재의 루트면이 일정해야 시점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가스 유량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유량계의 눈금과 지시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접에 들어가기 전 못 쓰는 모재를 사용해 용접 토치의 전기 세기를 충분히 테스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점 부분의 가접 길이는 15m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가접 후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 역변형을 줘야 합니다. 아르곤 가스가 용접 부위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으면 기공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루트패스 용접 시 그라인더 가공을 할 때는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약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 녹이면서 진행해야 표시가 나지 않으며 결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GMAW 용접은 와이어의 길이에 따라 전류값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이어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는 내려가고 짧아지면 전류값이 올라가므로 와이어 돌출 길이에 주의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행 내용입니다. 먼저 모재 가공입니다. V형 맞대기 용접이므로 모재 한쪽 측면을 개선각이 30도가 되게 가공합니다. 개선각 가공 후 루트면을 1.2에서 2.5mm 정도로 가공합니다. 가공을 할 땐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루트면에 1.2에서 2.5mm 정도 선을 그어줍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적당히 가공한 후 줄을 이용해 그어놓은 선까지 정밀하게 가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면을 가공하는 이유는 루트면이 없을 시 용접면이 잘 녹아 모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트면이 너무 뾰족하지 않도록 1.2에서 2.5mm 정도 가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두 모재의 루트면을 서로 맞대어 틈이 없이 일정한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줄로 양 끝단의 벌을 제거해 면을 다듬어 줍니다. 추가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부위에 쇼트 프라이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된 루트면이 일정해야 용접 시점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재의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 루트면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가공합니다. 두 번째, 모재 가접입니다. 가스 스위치를 켜고 가스 유량을 조절합니다. 가스 유량은 10에서 15리터 퍼 미닛으로 맞춰줍니다. 유량계를 읽을 때는 유량계의 눈금과 지시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접할 때 모재의 단차와 간격을 맞춰줍니다. 단차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용해 모재를 고정하고 수평을 맞춥니다. 이후 강철자를 이용해 단차를 확인합니다. 단차 확인이 끝나면 모재의 간격을 띄웁니다. 모재의 시점 부분은 3.2mm만큼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3.2mm 용접봉을 끼워주면 쉽게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못 쓰는 시험편을 사용해 용접 토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와이어가 너무 빨리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전기의 세기를 테스트합니다. 작업자의 작업 속도에 맞는 세기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제 위아래로 위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류는 보통 140에서 180A에서 전압은 19에서 21V 정도를 사용하며 가접에 들어가기 전 전기 세기를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접할 부위에 용접 토치를 대고 자세를 잡아봅니다. 자세가 잡히면 모재 시점 부위를 가접합니다. 이때 가접의 길이는 15m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끝점은 용접 후 수축되는 정도를 생각해 시점보다 더 많이 간격을 벌려줘야 합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치핑 해머를 이용해 벌려주고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차가 맞지 않으면 치핑 해머로 위아래를 뒤틀리게 해 단차를 맞춰줍니다. 간격을 맞추기 위해 4mm짜리 환봉을 꽂아줍니다. 루트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루트면과 4mm 환봉이 고정될 정도로 양쪽 면에 살짝 가접해줍니다. 너무 용입이 많이 되면 본 용접 전 환봉을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쪽 면이 고정될 정도로만 가접합니다. 가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점과 끝점의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단차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해체하고 다시 가접해줍니다. 세 번째, 본 용접 준비와 역변형입니다. 본 용접에 들어가기 전 시점 부분을 UT짜리 그라인더 날을 이용해서 U자 형태로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을 하는 이유는 시점 부분과 본 용접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용접 표면의 반대 방향으로 2에서 4도 정도로 역변형을 주어 용접 후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용접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축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변형도 충분히 많이 주어야 합니다. 용접 횟수를 고려해 작업자는 적당량의 역변형을 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모재 용접의 루트 패스입니다. 모재를 지그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모재는 90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작업자의 자세는 수평 자세입니다. 토치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진법으로 용접합니다. 위빙은 아래 위로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면서 양 끝에 조금씩 머물며 진행합니다. 토치의 작업각은 85도, 진행각을 80에서 85도를 유지합니다. 루트패스의 전류, 전압값입니다. 전류는 150에서 165A 정도를 놓고 전압은 26에서 28V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GMAW 용접은 와이어의 길이에 따라 전류값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이어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는 내려가고 짧아지면 전류값이 올라가므로 와이어 돌출 길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와이어 돌출 길이는 6에서 10mm 정도로 최대한 짧게 사용합니다. 모재 끝점에 가접해둔 4mm 환봉을 제거합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해 루트면이 손상되지 않게 가접한 부분을 분리시킵니다. 망치와 일자 정을 이용해 4mm 환봉을 떼어냅니다. 이음부는 ET짜리 그라인더를 사용해 끝부분이 날카로운 U자 형태로 가공합니다. U자 형태로 가공해야 이음을 할 때 용융물이 섞이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약 5에서 10mm 앞에서 아크를 일으켜 녹이면서 진행해야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루트패스의 끝점 처리입니다. 용접 끝부분에 도달하면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그라인더로 이음부 부분과 비드가 균일하지 못한 곳을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컷브러쉬로 남아있는 슬래그 같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다섯 번째, 모재 용접의 필패스입니다. 필패스는 루트패스와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후진법으로 용접합니다. 위빙은 앞에 용융물이 형성되면 다시 뒤로 대각선으로 돌아와서 앞에 용융물의 3분의 2 정도를 덮으면서 위빙합니다. 토치의 작업각과 진행각은 루트패스 용접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비드 높이는 표면에서 2mm 정도를 남겨두고 쌓아줍니다. 끝부분이 다가오면 치핑할 준비를 합니다. 모재 끝쪽으로 갈수록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크가 불안정해짐으로 주의합니다. 끝점 부분에 도달하면 두세 번 치핑으로 용접을 마무리합니다. 7T 그라인더로 용접부에 기공, 슬래그, 언더컷이 없도록 확인하며 가공해줍니다. 여섯 번째, 모재 용접의 캡패스입니다. 수평 자세의 캡패스는 1차, 2차 패스로 나눠집니다. 1차 캡패스는 개선면 아랫선을 끝단으로 해서 홈의 선과 면을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비드를 쌓아줍니다. 위빙은 비드 폭이 동일하도록 일정하게 해줘야 합니다. 토치의 작업각과 진행각은 필패스와 동일합니다. 크레이터 처리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한두 번 정도 치핑으로 처리합니다. 개선면의 윗선을 기준으로 7T 그라인더로 비드 윗부분을 반듯하게 갈아줍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컷브러쉬로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일곱 번째, 2차 캡패스입니다. 1차 캡패스는 아래 개선면이 기준이 되었지만 2차 캡패스는 위의 개선면과 아래 그라인더 자국이 기준이 됩니다. 위아래 기준선을 가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위빙해주면 됩니다. 2차 캡패스는 수평 용접의 마지막 비드로 위빙 방법은 필패스와 같은 형태로 위빙해주면 됩니다. 단 위빙 시 밑쪽에 너무 진행이 늦어버리면 오버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또 너무 빠르게 위빙하거나 위빙 폭이 커진 경우에는 비드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작업 방식에 따라 캡패스는 2패스뿐만 아니라 3패스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끝점 처리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한두 번 정도 치핑으로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끝점 부분의 치핑은 세 번 이상 찍지 않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컷브러쉬로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외관 검사입니다. 모재의 역변형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용접부에 언더컷이나 언더필이 없는지 확인하고 용접 비드에 과도한 비드 높이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비드 폭이 균일하고 규칙적인지 확인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10mm 테스트 플레이트의 GMAW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